해머할에 온걸 환영합니다. 해머할은 모탈렐름 최고 최대의 도시이자 문명과 지그마를 상징하는 도시 그 자체로 흔히 쌍꼬리 도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모든 지그마라이트 제국의 영적인 수도나 다름없는 이 도시는 거대한 스톰리프트 렐름 게이트를 사이에 두고 불꽃의 렐름 아쿠시와 생명의 렐름 기란 양측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위치한 렐름에 따라 악샤와 기라라는 이름으로 구분되며 서로 때려야 뗄 수 없는 공생관계인 도시나 다름없습니다. 지그마의 시대 초창기에 건설된 이 도시는 최초로 전투를 수행한 해머즈 오브 지그마에게 헌정되었고 최초의 스톤킵이 건설되며 그 이름을 얻었습니다. 명실상부한 정치, 문화, 군사, 경제의 중심지로 해머한 악샤의 저명한 사관학교는 전 렐름의 표준이 되며 시티 특유의 다문화 정책 또한 해머할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 해머할은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244석의 그랜드 콘클레이브가 도시를 지배합니다. 악샤와 기라가 각각 122석을 보유하고 있으나 아지르 출신의 귀족들이 양쪽 모두에서 을석을 차지하고 있어 지역에 따라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해머할 악샤는 아쿠시 그레이트 파치에 위치해 있으며 거대한 포대로 가득 찬 중무장한 요새이기도 합니다. 아쿠시의 뜨겁고 건조한 바람에 맞서는 이 문명의 보루는 다른 아쿠시의 전경처럼 거대한 균열이 인상적이며 도시의 이름의 기원이 된 용암의 강 아쿠사이가 도시를 따라 흐르고 있습니다. 아이언웰드 아스널의 경이인 이동식 요새가 도시의 경계를 수비하며 콜레지 닷케인의 마법사들이 유지하는 화염의 장벽은 아름다운 절경입니다. 그러나 도시의 급속한 성적은 극적인 불평등과 주택 부족 문제를 야기했고 신더폴 지구와 블랙우드 타운 등은 범죄와 어둠으로 휩싸인 빈민가가 되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빈민들이 처참한 일상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비열한 것으로 유명한 엘프인 다클링 코븐들은 그 땅에서 군림하고 있습니다. 해머할 기라는 풍요로운 베르디아의 제이드 킹덤에 위치해 있으며 황금의 돔과 천상까지 닿는 첨탑의 도시입니다. 광대한 들판을 거대 딱정벌레들이 쟁기를 끌고 경작하고 매머드 드리프트 섬에서 깨끗한 물이 쏟아져 내려 생활용수로 이용되며 자칫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기란의 자연에서 벗어나기 위해 악샤에서 끌어온 용암의 강으로 만들어진 해자가 도시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덕분에 도시 전역에서 재가 날리고 연기가 대기 중에 만연하며 수증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습하고 무더운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기라의 동작물은 해머할의 주요한 수출품 중 하나로 아쿠시의 도시들을 먹여 살린다고 해도 비약이 아닐 수준이지만 특유의 낮은 정치적 영향력으로 내부적인 문제 또한 심각합니다. 인종의 용광로나 다름없는 해머할에서 다른 종족을 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케인의 강철 사원은 시티즈 사이에서 이제는 보기 쉬운 풍경이며 바삐 뛰어다니는 스킨크 대사의 움직임은 거리의 명물이고 그 사이 나쁜 원더러와 실바네스가 한 도시 안에서 공존하고 있습니다. 파이어슬레이어 용병단이 골목을 드나드는 사이 카라드론의 공중함대가 하늘을 뒤덮고 성벽의 수비대에는 스톤캐스트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이는 도시의 잠재력을 크게 이끌어냈지만 동시에 산재한 문제들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게임 내에서 해마을은 악샤와 기라에 따라 다른 보너스를 제공합니다. 군사 특화 도시인 악샤의 경우에는 시티즈 특유의 오더를 히어로당 한 개 대신 두 개씩 내릴 수 있어 유연성이 뛰어나며 풍족한 자원의 기라의 경우에는 유닛 내 모델 숫자를 늘려주는 증원을 1회 더 할 수 있으며 넘치는 물자 덕분에 10 모델 이상으로 구성된 휴먼 유닛들은 사기에 보너스를 받아 브레이버리 수치가 10이 됩니다. 특히 다양한 네임드 캐릭터들이 해머할 출신이며 특별히 유닛과 조합을 가리지 않는 보너스가 많기 때문에 어떠한 컨셉에서도 무난하게 사용하기 좋은 도시입니다. 현지인과 이주민의 갈등, 나날이 커져가는 빈부격차, 사악하고 무능한 정치인들로 해머할은 칼날이를 걷고 있으며 이번 여명인도자 캠페인의 주 배경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과연 해머할은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그럼 이것으로 해머할에 대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